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주요 이슈 키워드 중심으로 시장 분석 전략 세웁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여러 변수들이 계속해서 핵심 변수들이 많은데요. 네,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단은 그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가장 이번 주에 큰 이슈이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물가의 고점을 소위 이제 피크아웃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편에서 생겨나고요. 또 팩트로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일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된 그 팩트 체크부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네, 네, 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네. 뭐 전년 뭐 동기 대비 8.5% 네. 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좀 예상했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근원 물가가 전월비 0.3%밖에 0.3%포인트밖에 네.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물가가 이제 조금 정점을 치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의견들이 좀 우세했고요. 물가는 뭐 3월 물가가 8.5% 좀 컨센서스는 거의 고점입니다. 고점 네. 형성됐다. 아, 혹시 뭐 조금 뭐 4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8.5%보다 그렇게 크게 높진 않을 거다. 유가에 조금 달려있죠. 4월은 8.2 정도 지금 수준에서는 예측하던데요. 네. 컨센서스는. 예. 그리고 뭐 쭉쭉 떨어져서 연말에는 한 5%대에서 네. 지금 뭐 3%대까지 보이는 뭐 연구소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연말에 한 5.5%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물가는 이제 3월이 고점이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은 다음 달 지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물가의 최고치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유가상승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곡물이나 이런 건 또 하루아침에 또 전쟁이 예를 들면 끝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 이 물가 현상,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연말에 뭐 한 5%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상당히 고물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에 조금 뭐 영향이 크게 좌우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경기가 회복되면 뭐 공원 물가보다는 조금 약하더라도 뭐 지금 뭐 비행기 티켓 값도 오르고 이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구재, 뭐 상품 재화 가격은 조금 안정되더라도 서비스업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전체적인 물가를 조금 압박할 것 같고요. 제일 큰 거는 지금 미국이 특히나 그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거다 연말까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농산물 이 부분은 지금 뭐 내년까지는 계속 에그플레이션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파종기에 지금 파종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또 공급망도 문제고 특히 또 주거비 쪽은 뭐 미국 물가 지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뭐 결국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거비는 적어도 여름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주택 가격에 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물가를 계속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가는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 연준이 긴축을 늦출 정도로 접을 정도로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인상을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 연준도 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많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월, 6월에 50bp씩 인상이 좀 예정돼 있고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인플레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인플레 잡을 수 있겠어? 혹은 또 그러다가 인플레 잡으려고 그렇게 금리 빨리 올리다가 경기 망칠 수 있어.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설왕설래하네요. 예. 네, 간밤에 뭐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도 네. 그 연준이 경기를 뭐 위축시키지 않고 좀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좀 착각이다. 착각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은 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뭐 2.5에서 한 3% 사이에 형성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예상되는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좀 견주어 보면 여전히 조금 미흡한 인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이고요. 특히 어제 뭐 지금 발언들을 보니까 2.4%가 연준이 보는 이제 중립금리거든요. 2.4%까지는 빨리 올려야 된다. 그렇게 조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토마스 네. 바킨, 뭐 리치몬드 총재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연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중립금리까지는 빨리 올려야 된다. 네. 뭐 증시만 뭐 위축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100BP도 올려야 된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뉘앙스로 지금 물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BP 두 번 인상은 저는 뭐 기본인 것 같고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5월, 6월, 7월까지는 50BP 연속으로 세 번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나머지 그러면 2% 되는 거죠. 5월, 6월, 7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이 9월, 11월, 12월이죠. 7월까지 세 번 50BP 올리면 지금 0.5니까 네네. 2.75가 되는 겁니다. 연말에. 네. 그래야 겨우 2.7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한 세 번 인상은 조금 뭐 베이스 시나리오로 갖고 가야 되는 예. 것이 아닌가. 또 시장은 또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 얘기였습니다. 미국의 이번 주에 그 소비자 물가 나온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또 이달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였기 때문에요. 물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예정돼 있었는데 좀 조용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의외입니다. 총재가 부재한 상태에서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올렸다. 야, 우리 금통위도 이제 선진화됐구나. 총재가 없어서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네. 하는도 마음이 좀 급하다. 새 총재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렸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뭐 조금 예상을 사실은 시장이 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 금통위에서 3대 3으로 조금 박빙이었고요. 네. 어쨌든 다수결로 저만큼 총재가 없으니까 못 올릴 거라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한 거군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인상적으로 좀 무게중심을 두셨군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네. 인상을 안 한다 안 할 거라고 보는 분들도 다수였지만 네. 예. 살짝 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난번 정책회의에서 3대 3 그리고 한은의 의사결정 방식이 아무튼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 인상을 조금 점친 사람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정부의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뭐 19일 날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신임 한은 총재의 뭐 어떤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 네.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조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어쨌든 연준이 빅스텝이 한 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앞으로 50BP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한미 금리차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늘 빼면 이제 다섯 번 남았죠. 미국은 5월 4일부터 해서 여섯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3번 50BP를 인상하면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는 2.75가 되고요. 4번 50BP를 인상하면 3.0이 되는데 아무튼 2.5에서 3.0인데 한국은행은
네 번을 올려야 지금부터 네 번을 올려야 거의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 계속 올려야 지금 정책회의 때마다 나머지 다섯 번 정책회의 때마다 네. 계속 올려야 2.7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길이 좀 멉니다. 네. 한미 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도 지금 50BP를 어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좀 통화 긴축에 조금 어쨌든 압박을 가하는 네. 그런 환경이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부총리 내정자도 이제 물가 얘기를 좀 했거든요. 물가 안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금통위가 연 1.5%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우리도 지금 당면한 물가 상승률이 미국만큼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금리를 올리는데 좀 고려 요인이 된 거죠.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는요. 네, 지금 4.1% 3월 우리나라 물가가 소비자 물가 네, 네. 네. 그런데 뭐 지금 생활 물가 정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생활 물가는 5%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고요. 미국식으로 만약에 그 가중치를 바꾸면 우리나라도 한 5%대 지금 물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당분간 이 4.1% 한 4%대 물가가 적어도 한 3, 4개월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아무튼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조금 조속히 조금 속도감 있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우리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주간이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영국도 일본도 주로 정책회의들이 줄줄이 이었군요. 다만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미국처럼 빠르게 돈줄을 재거나 금리를 올리는 기조는 또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오늘 네. 있습니다만은 독일 물가가 최근에 7.3%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태리 물가도 6.7%인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질 기미가 당분간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유럽은 인플레이션에 조금 취약한 지금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경기도 네. 조금 위축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진퇴양난인데요. 아무튼 ECB는 뭐 어쨌든 전쟁 때문에 조금 정책을 미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6월 말까지는 한 다음 달 스킵하고 한 6월 말 정도까지는 모든 금리 결정을 조금 연기하면서 전쟁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조금 금리를 좀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네. 그게 뭐, 1분기, 2분기에는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뭐, 내년, 기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도 전략을 세워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또 고민이 중국입니다. 네. 생각보다 심한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봉쇄 문제, 중국 경제,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예. 일단은 상하이가 워낙 그 실제 물동량이나 이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거죠, 중국이요. 네, 중국 GDP의 뭐 4% 정도 차지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상해 이제 아무튼 이제 최대의 항구가 있으니까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구하지 않습니까? 네. 상해가.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많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있고 그리고 상하이 차가 있죠. 그리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제 상해에 지금 밀집해 있기 때문에 봉쇄가 조금 장기화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 차질이고요. 상해 항이 워낙 그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3월 27일인가부터 이제 지금 봉쇄를 했지만 상해 물동량이 한 40% 줄었거든요. 상해 앞바다에 떠다니는 컨테이너선이 300척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장기화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LA 롱비치항에서 지금 화물 적체가 이제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 물류 차질을 좀 네.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되는 이슈 같고요. 지금 봉쇄 구역이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GDP의 한 35% 정도 지역에 지금 봉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살짝 뭐 상해도 이제 부분적으로 뭐 상해 전체 중에 한 50% 정도 지역은 일부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니게 만들고 하는데 봉쇄 구역이 뭐 전체 중국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 GDP가 30%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수도가스 유틸리티도 계속 예. 공급되기 때문에 좀 부분적인 어떤 그 로스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소비도 일어날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방역과 조금 예.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지금 진퇴양난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마지막으로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의 봉쇄 영향이 글로벌 경기에 어느 정도 여파를 줄 것이냐가 이제 차후로 생각할 문제잖아요. 네. 우리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또 좀 강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세계은행이 엊그제 올해 아시아 아태 성장률이 5.4에서 5.0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만약에 중국 봉쇄가 장기화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률이 5.0도 못 맞추고 4.5 이하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의 키워드 경제, 뭐 오늘 중요한 키워드들이 쭉쭉 있었고요. 대부분은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좀 뭐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